안내견을 뜻하는 노란 조끼를 벗고 은퇴 안내견이 적힌 주황색 옷을 입혀줍니다.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서 6년 동안의 활동을 마친 새롬입니다. 크리스마스 이브에 은퇴한 새롬이가 윤 대통령의 품에 안겼습니다. 새롬이를 분양받은 윤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받은 선물 중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. 우리 가족이 새롬이 덕분에 더 행복해지고 저희를 새롬이가 잘 케어해 줄 것 같습니다. 어디 식당이든 뭐 이런 공공장소에 갈 때 자꾸 거부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다 함께.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은퇴 안내견을 입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임기 초 입양 신청을 해 최근 입양 가능 통보를 받았습니다. 이날 행사엔 새롬이를 어릴 때 키운 자원봉사자와 새롬이의 파트너인 시각장애인 가족들도 참석해 윤 대통령 부부와 인사를 나눴습니다. 김건희 여사는 학대받고 상처받는 동물이 없도록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번 입양으로 윤 대통령이 키우는 반려동물은 모두 11마리로 늘어나게 됐습니다.